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제가 화곡동에다가 네. 그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네. 그걸 빌라 구입 가격이나 전세 매매가, 전세가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거든요. 이거를 사야 될지.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이게 투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매수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소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네. 111-84번지. 111-84번지. 네, 자, 전세가와 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요. 매수해도 되는 네. 걸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다고 하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아, 한 네. 2억 1,500만 원 선이거든요. 2억 1,500만 원. 네, 근데 이제 위치는 네. 여기에서 500m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위치는 좋더라고요. 가서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더 사서 이게 투자가 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 네.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강서구 화곡동이라든지 신월동의 경우. 지금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빌라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라는 이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치 상승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가 기존에서 예를 들어 한 3천 정도 갭이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천 정도 갭이 나면 시간이 흐르면 2년 후에 혹은 4년 후에 이렇게 전세가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같이 덩달아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형태로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주변에서는 마곡의 이제 호재로 인해서 이 일대가 그래도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조금 더 들어오기 용이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가치 속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차익 투자에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위치가 나쁘진 않지만 공급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규제책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규제는 정책적으로 누르는 것도 규제지만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규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호재거리가 조금은 작다라는 개념에서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같은 금액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론 갭이 없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라는 개념은 오히려 건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봐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적으로 화곡동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영등포 쪽으로 차라리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이
여의도 호재라든지 영등포가 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의도도 비싸고 목동도 비싸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웃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웃 효과 때문에 이 가격들이 점차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갭 차이는 2천에서 3천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지만 이 작은 금액 차이들 때문에 오히려 공짜 좋아하다가 머리 벗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영등포로 한번 차라리 근처에 있는 곳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니 왜냐면 저도 네.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똑같아서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행을 네. 하게 되면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다음번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부분 보면 공급량이 많은 곳들 가보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깡통 정세의 우려가 있을 순 있다라는 점은 한번 꼭 유념을 해보시고 오히려 호재거리를 한번 찾아. 여유자금을 가지고 네네. 그 영등포 쪽에다가는 충분히 뭐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한번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번 방문을 해주신다면 네. 한 3천에서 4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익이 가능한 그런 빌라도 한번 추천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